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입니다.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비행기 지각 탑승 논란에 휩싸인 보이그룹 세븐틴 측이 사과했습니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제시간에 도착해 수속을 모두 마쳤지만 갑자기 공항 측에서 재입국 서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30분 정도 탑승이 늦어졌고 기상 악화로 30분 정도 더 지연돼 1시간이 연착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저희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돼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사과를 하려면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 꼭 이렇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일어나면 사과하는 게 사과냐? 그냥 죄송하다고 하지. 뻔뻔하게 제 시간에 왔고 서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핑계 말고 더 되냐? 세븐틴 측 잘못이 아니라 항공 쪽에서 잘못한 걸 왜 세븐틴이 잘못한 걸로 써요? 어이없네. 공항이 잘못했네. 승객한테 무슨 영문인지 기내방송을 해주든지 했어야지. 앞서 한 누리꾼이 SNS에 오키나와에서 모 보이그룹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했는데 그들 일행 때문에 1시간 가까이 연착이 됐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뒤늦게 나타나 얼굴을 가린 채 비즈니스석으로 쏙 들어갔다. 몇몇 스텝은 이코노미로 라며 연예인이라 특혜를 준 거라면 어이가 없다. 니들 스케줄대로 비행기 타고 싶으면 전세기를 사라 라고 적었습니다.